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일요일이어서 아들이 쉬고 있어서 아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면서 아들이 이런 걸 물었습니다. 한동훈 아들이 학폭에 개입이 됐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있다면 그 기사를 조금 더 읽어봐라 라고 하니까 식사 중이니까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기사 제목만 보고 이 내용을 충분히 읽을 뭐 바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읽지 않고 제목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 조국당의 황운하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런 거짓 선동 장난질을 한다. 특히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겁이 나서 못하는 거죠. 기자회견 제목으로 이렇게 뿌리고 다닌다라고 하니까 내용을 확인하고는 조국 황운하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동 그러면서 이 이야기까지가 나왔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이 모두 오염이 돼서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또 지금은 대파입니다. 대파. 뭐 조국이 대파 대첩이랍니다. 가슴에 대파를 품고 투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대파로 만든 무슨 헬멧을 쓰고 난리를 피웁니다. 소고기를 먹고는 소고기라고 말을 못하고 삼겹살이라고 해야 되는 이재명. 조국이 왜 대파를 가슴에 품습니까? 동양대 표창장, 위조 표창장을 가슴에 품고 투표를 해야죠. 그게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이 왜 대파 헬멧을 쓰고 다닙니까? 이재명이 일제 샴푸를 머리에 쓰고 다녀야죠. 사람이라면 말이죠. 사람도 아닌 사람의 자격도 안 되는데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듣던 얘기입니다. 언제나 물조심, 불조심. 물조심, 불조심에 이어서 먹는 거로 장난치지 마라. 그 다음 화투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화투 가지고 장난치다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투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선거 막판이 되니까 이제 거짓 선동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거짓 선동은.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에 오염이 돼서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숭숭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성주 참외가 사드 전자파에 오염이 됐다라고 합니다.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사전투표를 한 그 명지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다. 명지는 대파밭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몰랐을 것인데 자신은 명지 부산 사람이어서 명지 대파밭을 안다라고 하면서 대파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그 가격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서 그 이야기한 것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 농협회장의 선임이 된 농협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대파 가격이 4천원 가까이 하는데 이걸 정부 지원금 또 하나로 마트 할인금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까지 할인을 시켰다. 윤 대통령이 거기에서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할인이 되면 이런 가격이 되면 좋을 텐데 다른 곳에는 더 비싸지 비쌀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걱정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걸 앞뒤 잘라서 지금 이 대파를 가지고 또 거짓 선동을 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이런 놈들은 선거에서 정말 응징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짓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다가 거짓 선동을 하다가 한 언론사가 1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 물어야 했습니다.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조국이 하는 짓, 조국의 지금 재산이 50억이던데 50억의 이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물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장동 8천억입니다. 8천억의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그런 법을 우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법 만들면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그런 법 만들면
이재명 조국 같은 이런 거짓 선동을 하는 황운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정치판에 발을 딛지를 못합니다. 국회가 구성이 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걸 만들자라고 하면 아마 대다수 또 언론이 반대를 할 겁니다. 언론을 위축시킨답니다. 언론, 정상적인 언론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를 하고 선거에서 공작을 하는 언론들만 위축이 될 뿐입니다.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조국이 왜 대파를 가슴에 품고 투표를 합니까? 동양대 위조 표창장을 품고 투표를 해야죠. 그래야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왜 머리에 대파 헬멧을 쓰고 난리를 피웁니까? 일제 샴푸 법인카드를 머리에 쓰고 다녀야죠. 명지 대파 하니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꼬마 기자 때였습니다. 명지 대파, 지금 명지 그 국제 신도시 모두 대파밭이었습니다. 대파니까 뭐 굉장히 큰 그 대파밭 안에 들어가서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국도 아마 그 근처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했으니까 뭐 기억을 할 겁니다. 명지 대파는 유명했죠. 전국적으로. 부산 이야기가 나와서 명지 대파는 낙동강 하구입니다. 낙동강 벨트 얘기입니다. 양산을 김태호 김두관이 붙었습니다. 치열합니다. 거기는 뭐 원래부터도 1% 2%로 차이로 판가름 납니다. 두 사람 다 30년 전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말은 다 빼고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두관이 잠시 경남 도지사를 하고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서울에 와서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금 양산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 뭘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김두관이 저는 남의 군 의원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할 사람과 이 다른 것을 할 사람 그 차이입니다. 어느 것이 높다 낮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적합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 남구입니다. 남구에 박수영과 박재호가 거기도 뭐 1-2%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제가 부산 남구 그 문현동 대전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수영 그 옆에 수영구에 장해찬이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이 대전고등학교 총동창 회장님이 자주 이 문자를 주셔서 이 장해찬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오래전부터 그 동창 회장님도 잘 알고 장해찬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남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저를 직접적으로도 아시고 또 송은재 TV를 많이 보실 겁니다. 제 동창들이나 동문들도 박재호 거기에 가서 선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호는 다 차치하고요. 부산시의원 정도가 그 일이 맞습니다. 국회의 일이 맞지가 않다. 이 서울에 국회에 와 있는 것보다 지역에 가 있는 것이 더 좋다. 부산에 가 있는 것이. 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수영의 장점, 박재호의 장점, 단점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제가 이 말씀만을 드립니다. 장해찬 지금까지 사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욱이 거기에 가서 공천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뭐 도태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정윤욱이 지금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송대 TV를 통해서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해찬이 정말 실력을 보여라. 그래서 수영구에 계시는 송은재 TV 댓글로도 많은 분이 장해찬은 이미 지역에서 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장해찬 때문이 아닙니다. 당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그래도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 수영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들에 의해서 유권자에 의해서 단일화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장해찬은 할 일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전국을 놓고 이 보수의 전사로서 싸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4년 뒤에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장해찬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장해찬이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석이 아쉽습니다. 부산의 바람 흐름입니다. 낙동강이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돼서는 지금 이 바쁜 상황에 한동훈이 어제 하루 종일 낙동강 벨트를 돌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충청도 쪽을 가 있습니다. 지금 뭐 충청도는 전부가 접전지역입니다. 수도권 뭐 어떻게 될지 하루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이재명은 대파 들고 저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미국산 소고기로 성주 참외 무슨 수산물 이젠 또 대파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겁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절대로 성공 못하고 좋은 일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